소나무 껍질과 버섯을 활용해서 다육공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항아리에다가 소나무 껍질을 붙이려면은요, 소나무 껍질을 아래가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평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톱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를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세요. 손잡이가 있는 실톱으로 잘라도 잘 잘라진답니다. 자, 이렇게 잘랐으면, 잘라진 이 조각도 여러분들이 붙일 때 사용이 가능해요. 앞에 낮은 부분을 붙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올리브 그린이라는 색상을 지금 아크릴 물감을 짜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끼를 좀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칠하지 마시고요. 살짝 옆에다 저렇게 좀 두들겨 준 다음에 끝에만 살살살살 힘 빼주시고 터치를 해주시면 이끼가 낀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텐실 붓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일반 붓으로도 예,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지 마세요. 이 나무 느낌도 있어야 되니까 예, 테두리만 그렇게 살짝 터치를 해주셔서 나무 모양과 이끼 모양이 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를 붙여줄 건데요. 붙이는 거는 뭐냐면 모델링 페이스트로 지금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듬뿍 바르셔서요. 고정이 잘 되도록 조금 듬뿍 발라서 해주시고, 뒤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진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왜냐면은요, 소나무 껍질 뒷모습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낮은 소나무 껍질을 붙여서 예, 뒤에를 조금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cm 정도 띄워준 다음에 그 뒷부분에다가 예, 붙여주세요. 자, 가장 높은 거를 맨 뒤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그 앞에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적은 껍질로 예, 고정을 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소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간혹 글루건으로 붙이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글루건으로 붙이면 나중에 물을 줬을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루건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 모델링 페이스트로 붙이면 물을 줘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붙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돌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돌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데, 돌에도 이끼 느낌이 나게 지금 칠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소나무 껍질에다가 만약에 칠할 때 같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린, 약간의 그린이 들어가서 이끼 느낌이 난 거와 안난 거. 나무에다가 이끼 느낌을 줬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끼가 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자, 돌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이 난지, 왼쪽이 난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낮고 적은 거는 조금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소나무 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돌에도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해서 그렇게 붙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하얗게 나온 거는 제가 흰색을 칠한 게 아니고요. 조명에 의해서 지금 불빛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돌이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낼소리라는 걸로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돌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낼소를 붙일 거예요. 낼소를 붙이려고 보니까 이 돌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뗀 다음에 낼소를 붙여주고 낼솔 위에다가 돌을 붙일게요. 자, 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델링 퀘스트를 조금씩만 바닥에 저렇게 칠해주세요. 우리가 항아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예, 흙이 떨어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칠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 떨어질까 싶으니까 조금만 해서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낼솔을 붙일 거예요. 낼솔은 전체를 다 붙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밑에 모델링 페이스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얇게 펴서 일단 붙여주세요. 낼솔이라고 하는 거는 굳는 흙이에요. 다육식물 전용 굳는 흙이에요. 그래서 반죽하는 방법은 낼솔이 2, 물이 1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20분 후에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점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성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 페이스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얇게 일단 펴주세요. 펴서 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시고요. 자, 이제 식물을 심을 건데요. 먼저 어떤 위치에 어떤 식물들이 어울릴까? 일단은 긴거 먼저 이렇게 한번 대충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충 디자인을 한번 해서 맞춰본 후에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높은 걸 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낼소를 조금 채워서 그큰 식물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낼소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해줄 때는 밑에 구멍을 먼저 뚫어 주셔야 돼요. 꽃챙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크니까 그냥 핀셋으로 구멍을 해준 다음에 낼솔로 지탱할 부분만큼 덧붙여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전체적으로 다 높게 낼솔을 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식물에 맞게 붙여줘 가면서 낼솔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낼솔이 비싼데 너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뒤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자르고 남은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뒤에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세요. 나무 조각들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낼솔에 꽂아서. 아까 평평한 거 자른 거는 우리가 모델링 페이스트로 붙였잖아요. 평평하지 않는 거는 지금처럼 그렇게 낼솔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물을 꽂을 때는 반드시 그 식물의 둘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물의 둘레가 요만큼이면 가운데에 심어질 위치에 구멍을 뚫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부딪히는데 지금 그걸 생각 안 하고 앞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앞으로 쓰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식물의 둘레를 봐가면서 해주시고요. 반드시 핀셋으로 여러분들이 꽂아주세요. 손으로 꽂지 마시고요. 핀셋으로 꽂아주시고요. 그 구멍은 핀셋 뒷부분으로 반드시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버섯을 앞에다가 살짝 지금 꽂아보는데요. 예, 이렇게 낼솔에다만 살짝 꽂아줘도 꽃 같기도 하고, 어떤 바위 모양 같기도 하고, 그 작은 버섯이지만 그게 굉장히 멋스럽게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뺐던 돌은 앞에다가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꼬챙이로 해서 심어주시고 꽂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졌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폭포 느낌을 한번 줘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아주 연한 하늘색으로 해서 지금 작은 세필붓으로 폭포를 표현을 해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자로 줄 수도 있고요. 휘어져서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폭포 느낌을 색칠로 해서 줘보세요. 자, 이렇게 폭포 느낌까지 줬고요. 폭포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다가 하얀 돌로 그냥 물이 흐르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폭포에 물이 흘러서 앞쪽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그래서 앞에는 조금 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뒤에는 그냥 마사토로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나무 껍질하고 버섯을 활용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이 여름이라서 식물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뒷모습이고요. 색상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그린색 계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해봤고요. 소나무 껍질을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다육이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뒤에 작품들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소나무 껍질하고 다육인데요. 이거는 봄에 심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여름에는 색깔이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육식 공예는 가을부터 봄까지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가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위에다가 소나무 껍질로 해서 다육을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다육식물이 아니고요. 소나무 껍질하고 스칸디아 모스로만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늘이 진 거나 카페 같이 햇빛이 안 들어온 곳에는 이렇게 소나무 껍질하고 스칸디아 모스만 가지고도 멋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버섯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소나무 껍질하고 멋을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 조명이 들어오는 소나무 껍질 액자예요. 소나무 껍질하고 버섯으로 해서 조명이 들어오는 액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지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넷솔과 모델링 페스트 여러분들 구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을 플라워 갤러리 밴드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